모두들 털하입니다. 제가 이걸 바꾼 모양인데? 빼먹은 모양인데? 자, 다음 뉴스는 일단 저희가 아 이거 뭐 이미지를 아니 뭐 이미지 띄워놓으면 뭐예요? 어, 틀린거지는데 아,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실수를 하는 동물입니다. 이미지 뭐 틀린거져야 돼. 이거 뭐하러 이거 했어. 그 죄송하고요. 네. 자, 아스달 연대기라는 드라마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아스달 연대기. 네, 굉장히 많이 기대하셨고 기억이 안 나기 어렵죠. 네, 장동건 배우 나오고 송중기 배우 나오고 굉장히 호화로운 캐스팅. 그리고 굉장히 엄청난 막 그 뭐랄까 기대감을 뿜뿜하게 만들었던 판타지 덕후들에게. 그렇죠. 그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왕좌의 게임 나오나. 네, 그렇죠. 얼음과 불의 나오나. 그렇죠. 뭐, 막 그랬죠. 네,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드라마 자체는 호불호가 많이 갈렸어요. 팬들에게. 불호가 많이 갈렸죠. 네. 불호가 더 컸고 홀은 좀 작았다.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뭐 콘텐츠가 잘 안 돼, 반응이 잘 안 좋을 때는 네. 마음이 아파요. 저도 제 거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네. 이게 시즌2가 만들어지겠냐. 당시에 제작비만 500억이 들었대요. 야, 한국에서 진짜 그렇게 들어간 거 없는데. 네. 그래서 500억짜리 드라마의 시즌2 이미 근데 500억을 드리고 망했는데 네네네. 시즌2가 나오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그 시즌2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이게. 네. 뭐 어떤 게 있을까? 그 시놉시스나 전체 세계관이나 뭐 아들 이렇게 뭔가 투자를 받을 만한 무언가가 네. 되게 잘 되어 있었나? 근데 그걸 봤더니 네. 넷플릭스가 이미 시즌3까지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대요. 원 나오기 전에? 네. 옛날에. 시즌3까지는 합시다. 에에 하면서 사인한 거예요. 아, 그런 거면 이제 넷플릭스가 지금 약간 복잡한 표정을 짓고 있을 타이밍이네요. 그렇죠. 근데 넷플릭스는 지금 긴축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넷플릭스 힘들잖아요. 네. 우리 지난달에 처음으로 이 얘기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넷플릭스는 쉽지 않다. 근데 지금 넷플릭스가? 이거 안 내면 소송상황이 생긴 거지. 야, 그 아스달 연대기 그 감독님이랑 프로듀서 그 PD님 그분은 지금 약간 해안. 네. 미리 사인을 넷플릭스가 한창 좋을 때 우리 이거 기가 막힌 거 할 건데 같이 안 하시겠어요? 아, 시즌3까지 합시다 하고 싹 사인을 딱 한 거죠. 어, 정확한 네. 건 모릅니다. 네. 근데 시즌2가 나온대요. 2023년 방영에 맞춰서 제작에 나선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넷플릭스랑 이미 시즌3까지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서 네네. 넷플릭스에 선판매하는 수준으로 유지를 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네네. 근데 배우들은 조금 바뀔 것 같아요. 뭐 송중기 배우가 안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네네.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네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튼간에 그 정도로 거대한 프로젝트 네. 사실 한번 잘 안 되면 다시 또 재도전을 하거나 보완을 하거나 수정을 하거나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끝나버리는 게 네. 저 업계의 생리잖아요. 웹툰만 다르게. 좋죠. 근데 넷플릭스가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한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아스달 연대기 2 나올 거 보게 될 거고 네. 다 뭐 이렇게 응원해야죠.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그럼 이거 CJ 얘기 아니냐? 넷플릭스랑 네네. 왜 가져왔냐? 이 아스달 연대기를 IP 유니버스로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어허. 넷마블이랑 같이 네. MMORPG 게임을 만든대요. 네. 그리고 YDAB이랑 협업해서 웹툰 제작까지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림을 되게 크게 그렸네요. 네, 엄청 크게 그린 것 같아요. 아스달 연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전체 세계관을 일단 바닥에 깔고 네. 거기서 Y랩과 함께는 뭘 한다고요? Y랩이랑 웹툰을 만들고요. 웹툰을 만들고 네. 넷마블이랑 MMORPG를 만들고 네. 그림 되게 크게 그렸네요. 엄청 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근데 이게 정말로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리고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전부 다 나왔다 그리고 제대로 돌아간다 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계관의 네. 협업을 보게 되는 거예요. 네. 단일 세계관으로는 그 협업의 단계만 봐도 몇 단계씩 협업을 하니까요. 사실은 네. 리니지라는 게임 있죠. 네네네. 많은 사람들이 뭐 욕도 하고 재밌게도 하시지만 원작 만화는 굉장한 걸작입니다. 그쵸. 힐리스 선생님의 말도 안 되는 미친 걸작. 네. 이 우리나라에 이미 있어요. 원작이 뭔지 있었죠. 그쵸. 근데 만약에 리니지라는 그 원작을 가져와서 게임하고 좀 봐가지고 넷플릭스에서 만약 만들었어 드라마를 얼음과 불처럼 그런 비슷한 그림이죠. 그쵸. 그 정도 급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허허허. 그래서 CJ랑 네이버랑 협업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네. 그거를 아스달 연대기까지 이어서 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런 얘기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네. 일단 넷플릭스랑 시즌3까지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이게 흥하든 말든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CJ 입장에서는. 하긴 뭐. 안정적인 자금원이 있으니까. 펑펑. 한번 네. 해보자. 그럼 그 돈 가지고 우리 IP를 키워보자 라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미 시즌1 당시에도 되게 얘기들이 많았어요. 성적도 안 좋았고 네네네. 막 되게 막 지금 레드잉크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저런 논란도 있었고 논란 많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안 하지 않을까라고 싶었는데 손익분기점을 맞췄대요. 진짜로요? 네.
500억 투자를 했는데 거의 홍보비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손익분기점 맞췄대요. 손해를 안 봤대요. 그것도 되게 대단한데요? 대단하죠. 저는 이거 블러핑은 아니겠죠? 사실은 되게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데. 나 괜찮거든. 맞고, 괜찮아. 아무렇지 않거든. 나는 괜찮아. 먼저 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진격의 거인의 네. 앨런의 모친처럼 이렇게 가지 마. 입으로 이렇게 막고 가지 마. 이렇게 하면서 가지 마. 아니, 가지 마. 아니겠죠.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손익분기점 맞췄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공시를 해야 되니까 CJ E&A 입장에서는. 그치. 사실 제가 말하는 거 다 농담입니다. 네. 헛소리고요. 네. 실제로는 그런 거 거짓말 못 합니다. 손해 안 봤대요. 그래서 이걸 넷플릭스를 통해서 그러면 글로벌 IP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웹툰이랑 게임 여러 가지 확장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걸로 보여요. 아니 포기하긴 이르다. 네. 아직 포기하긴 이르다. 간단하게 지금 정말 아주 거칠게 축약하면 우리 IP를 남의 돈으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또 저 주변에서는 아스탈련덱이 왜 괜찮았는데 난 재밌게 봤어.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세계관을 확장시켜보자 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올해 스위트홈 시즌2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칸비 되게 좋겠네. 네. 스위트홈은 CJ 입장에서 협력사 IP지만 네네. 근데 CJ 입장에서 아스탈련덱이를 보면 자기 IP잖아요. 그쵸. 이게 더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CJ 입장에서는.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더 큰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 스위트홈 시즌2도 잘 좀 챙겨주시길 바라고요. 한비 작가님은 저희 종범 작가님 좀 잘 챙겨주시고. 그러게. 예를 들면 어떻게 챙겨주면 잘 챙겨주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뭐 따로 전화를 하시고 네. 끝나고 얘기하시죠. 네. 내가 전화해서 야, 나 잘 챙겨야 돼. 그러면은 뭔 헛소리야 갑자기. 뚜뚜뚜 이렇게. 뚜뚜뚜 하는 사이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냥 되게 드라이하게 좀 받아요. 그래? 왜 그래야 되지? 왜 헛소리해? 이게 여전도는 합니다. 이 사이인데 뚜뚜뚜 할 정도의 안 좋은 사이는 아니고요. 살짝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스위트홈 시즌2 또 구체화되면 여기 보부상에서 말씀해 주시겠죠? 네. 아직 구체화된 제작은 확실한 것 같은데 네네. 구체화된 정보들이 나오진 않았어요. 네네. 네. 나오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